도대체 내 맘이 뭔데 마치 미로에 빠진 듯이 나랑 드라이브 하러 가요. 지훈의 페이보릿 게임. 어? 왔어? 그럼 우리 출발해야겠어? 가자.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할 예정이야. 기대되지? 노래 제목도 Let's go 피크닉입니다. 아, 비만 안 와서 딱인데. 우리 지금 이제 완전 자동차가 완전 모여있는 데라고 자동차 카페를 한번 가볼 예정이야. 내가 좀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자동차 카페를 한번 가볼까 해. 1년 3개월? 1년 4개월? 1년 반? 응. 필기 점수를 내 역대 최고 점수로 맞았었던 것 같아. 진짜 기분 좋았어. 합격했을 때. 나는 그 클러치를 하는데 학원을 안 가고 독학으로 했어. 요즘 영상 같은 거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도 보고. 아, 근데 그거는 좀 뭐라 그래야지? 약간 운도 있는 것 같고 자신감? 자신감이지. 아, 안 껴지면 어떡하지? 안 껴지면 어떡하지? 이제 이럴 바에 1m라도 더 접근하겠다. 약간 이런 느낌? 물론 또 서로 이제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 거는 맞지만.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사실 막 레이싱 자격증도 따보려고도 했었는데 그 메이가 걱정하는 것도 있고. 물론 하면 또 좋아해줄 우리 메이겠지만 또 걱정하는 메이도 있고 사실 시간이 안 맞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. 아니 차에는 또 진심이다 보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비 오는데 오느라고 네. 고생했어요. 아유,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 네. 네. 저 또 이런 처음 와봐가지고. 아, 네. 네. 클래식카를 좋아하시나요? 아 너무 좋아하죠. 아, 올드 클래식카 네. 너무 좋아합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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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대됩니다. 아, 네. 어디 한번 돌아보고. 네,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, 네. 너무 기대가 돼요. 와. 와. 네. 뭐야 이거?
아, 이게 차예요? 와, 저 이런 차는 진짜 난생 살면서 처음 보는 차인데? 와. 와, 이거 무슨 미사일, 네, 미사일 같아요, 되게. 이게 지금 그 마을버스 있죠? 25인승 마을버스하고 폭하고 길이가 똑같아요. 와. 한번 열어보실래요? 예, 문짝의 예. 느낌 한번 보실래요? 와, 이거 뭐 운동기구 같아요. 와.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보면 뭐 지금 차처럼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, 예. 옛날 운전 안 하는 거예요. 한번 앉아볼래요? 한번 앉아볼래요? 어, 예. 어, 그래. 일로 한번 와봐요. 이쪽으로 와보세요. 이 사장님 역시. 하, 멋진 차를 끄시는 분들은. 문을 이거는 힘을 네. 빵 줘서 닫아야 돼요. 아 그래요? 아 무슨 차 안 닫혔구나 저거. 아 무서워가지고 아 이게 막 살살하게 돼. 아. 한번 열고 한번 네. 올라가 앉아보세요. 오케이 사랑해. 요호! 이 여기 총만 쥐고 있으면 되잖아요, 그죠? 카우보이 모자 쓰고 이제 총. 카우보이 모자 하나 줘볼까? 아 예. 얘들 막 가서 이렇게 팡팡 피고. 여기서 눈을 멈추고 네네네 짝! 와 이거는 이렇게 보면 팬더 펌펜이라고 해서 그때 가격이 얼마였으냐면 뭐 음마 아파트가 1500, 1800 갈 때 그때 3800 3800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전체를 사는 거네요? 그러니까 와 이것도 한번 앉아보세요. 여기 절대로 문을 열시면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 아 오늘 다... 특별히 오늘 아. 특별히 이런 기회를 감사합니다. 와 아니 이게 타면 뭔가 이게 느낌이 달라진다 되게. 요거는 우와. 뭐 같아요? BMW네요? 오, 이런 BM은 처음 봐요. BM 또 이런 차가 있었나요? 007 제임스 본드? 호기 영화에서 나왔던 차죠. 아, 그래서 차? 이게 헬리콥터가 아~ 그 영화에서는 톱니를 달고 달으면 이 차가 반으로 쫙쫙해지죠. 아. 근데 그거 한시적으로 그때 딱 그것만 만들었어요. 이 차를 보면 아, 나 행운이야. 로또를 이걸 다기 때문에 네. 우와. 어, 그래서 요거는 약간 최신 느낌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.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. 네, 다 있어. 열? 우와, 어떻게 있지? 우와, 이게 너무 아름답다. 소프트 탑도 있지만 네. 저 뒤에 하드 탑 보이죠? 저거 하나만, 뚜껑 하나만 요즘 승용차 한 대가. 빨리 와봐요. 아, 예, 예. 네. 이건 사진 한 장 찍어요. 야, 이 차는요? 와요, 와요, 와요. 알겠습니다. 이게 무슨 차 같아요? 2000년도에 미국 젊은이들의 로망이었던 머스탱. 그것도 머스탱이에요. 네, 이거에 대한 유머는 굉장히 많아요. 머스탱은 소리가 머스탱 또... 소리 알죠? 네. 지금 나오는 차도 그렇지만 이 차는 네. 더해요. 뒤에 호랑이 한 열 대가 우는 소리였대요. 아... 우와 하는 거잖아요. 아... 제가 왔으니까 한번 또 엔진... 네, 와, 와, 이거 이 차를 엔진을 볼 줄이야. 와, 와. 근데 이게 와... 1965년도 건데 보세요. 정말 참 저... 상태가 잘 보존돼 있죠? 저희 차보다 잘 돼 있는 것 같은데. 아, 아니, 아, 네, 아, 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. 네. 이게 무슨 마크일까요? 이... 요거는 처음 보는 마크입니다. 뭐 말, 뭐 황소, 뭐 이런 거는 봤었어도 요 호랑이예요? 사자? 이게 오리지널 그 제규어 그 지금 차는 제규어 마크 아. 있잖아요. 와 색이 근데 너무 영롱한데요? 이게 6기통 엔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. 와 이게
제규어가 다른 차들하고 경쟁해서 럭셔리하게 명품으로 각인되고 싶었던 거야. 그래서 이 차에 공을 들여서 이거 88년도에 한정판으로 만들었어요. 이 차 한번 운전해보고 싶으시죠? 이 차는 내가 볼 때 왠지 지윤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. 왜? 이 차가 길이가 길고 12통이고 뭔가 힘이 넘치고 뭔가 이렇게 럭셔리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 딱 맞을 것 같은데? 예, 뭐 이제 뭐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뭐 그래도 네, 우선 염려하지 마세요. 제가 보험 들어놨어요. 아, 네. 와. 한 시간 지났다고요? 나 30분은 안 된 것 같은데. 약간 이런 쇼핑하는 게 이런 느낌인 건가? 약간? 사장님도 엄청 조심히 하신다.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케이. 아이 뭐? 베스트 드라이브. 아유 아닙니다. 아유. 아닙니다. 와. 우와. 옛날처럼 전혀 안 느껴져요. 그냥 지금 현대 차 같아요. 그죠. 네. 그리고 이게 12기통이기 때문에 네. 엔진 소리가 힘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. 되게 살짝 밟아도 될까요? 와. 와, 확실히 힘을 숨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. 그죠? 뭔가 나 더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이 들어요, 확실히.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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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와밖에 안 나와요, 이제 진짜. 와. 올드카만의 감성은 그 어떤 차들이 따라갈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. 봤는데 이 차의 색부터가 너무 영롱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그쵸, 와, 진짜 이 친구는 정말 앉아보고 싶기라도 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또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아. 브라보! 브라보! 아, 감사합니다. 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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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잘 어울려. 내가 타고 싶어. 정말 마음에 드는. 엄청 편한. 진짜 너무. 너무 좋았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다. 그래도 난 너무 좋았는데 너무 아깝다.